주말을 지나 본격적인 설 명절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기차역과 터미널 등에는 막바지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고향을 찾은 시민들은 이른 성묘에 나서기도 했고 가족들과 함께 관광지를 찾으며 여유로운 명절 연휴를 즐겼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설라산의 종착지로 KTX가 들어서고 열차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설을 하루 앞두고 고향에 도착한 막바지 귀성객들.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처갓집 분들하고 또 시간을 좀 보내고 와야 돼서 또 오랜만에 뵈니까 그래도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부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역귀성에 나섰습니다. 섬에 사는 70대 부부도 새벽까지 장만한 음식들을 가득 들고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애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뭐더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예약제를 도입한 시립묘지. 주말 사이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은 이른 성묘에 나섰습니다. 두 손 모아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고 올 한 해 가족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처럼 가족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잠시 물러간 덕에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 좋죠, 여수는. 집이 또 근처여가지고 항상 오면 여기 오동도 바다보러 이렇게 항상 옵니다. 한편 오늘까지 여객선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내일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귀경길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